야, 거북이 말아요. 풍경이지. 아, 돌에. 올라갔다. 따따하게 올라와 있어. 따따하게 올라와 있고. 누가 본 거야? 살아 있는 거야. 진짜? 응, 살아 있는 거야. 나는 모형인 줄 알았네. 혹야감. 이홍규 선생님들하고 사모님, 네, 생전 못 들은 소리 문화예술사한테 오늘 처음 들을 겁니다. 열이 저 팽이 전화에 앉으세요. 여기 선생님 저 과거 프로필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과거 프로필은 어떻게 되세요? 좀 이따 다 해준다. 본인 소리 다 해주세요. 가만히 다 오셨어요. 너 자네 저 학교 다닐 때 질문 다 오셨습니까? 예. 아직 좀 아직 안 오셨어요. 팽이 안 가세요? 예. 저기 오고 있어요. 제가 어이! 얼른 와!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내일 오시고 오지 오늘 오지 마시오! 빨리 와! 셋째 장갑을 깨라? 네? 선생님 말을 하시오. 만 원씩 걷어 만 원씩 저거 느껴 놓으면 저 뒤에 제보만 하면 올라오라고? 아, 우리 조합장님 놀렉스. 놀렉스. 팬이 안 있어요. 귀하게 구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놀렉스라고. 끼토산 놀렉스. 아직도 안 하셨을까? 저 두 명 언제 저 뭐이라고 좀 오셔. 내가 뭐이라 한번 쓰고 뭐이라 보세요. 저기도 안 되라. 나 여기 앉을게. 여기 엄마 빨리 와.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겠대요. 나보고 영어로요. 자 여기 봐. 아 커플로 할까? 여기 봐 이거. 자료가. 예 봐라. 저기 필요가 없는 사람 계시죠? 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필요 없어요. 아 설마 얘도 못 알아들어요. 듣지도 않는다 그래야지. 원 학교 때부터 그랬다. 여기서 설명해가 여기서 설명하고 제가 한 바퀴 잠깐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눈도 즐거워야지만 귀가 즐거워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조상 선생님에 대해서 네.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 어떻게 해서 보부터 오셨으면 무엇한테 이렇게 만드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실 겁니다. 조상 선생님은
1587년 6월 20일 한성부 연암항에서 탄생했습니다. 한성부 연암항 어디냐면 서울 종로구 연희동. 6세 학문 시작해가지고 8세 큰백 명동 성당자리로 양장하십니다. 16세 해남 연동리로 오십니다. 26세 장원급제 1등으로 합격하셔가지고 30세 직공판 한정을 상소 올렸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환경국도 경원으로 7년간 기양사를 가세요. 정치부문 한반도 안 만년단 법에 따라서 2년 4개월 사시고 4년 6개월 경남 기장에 사십니다. 37세 인조반정으로 풀려요. 42세 별치문과 초시에 다시 합격하셔가지고 42세 3월달에 공임대원 입행대원 서부하십니다. 50세 병자원의 나이로 임금께서 세자 왕도와 강화도에 있으니 그에 달라 서신을 보내 서자를 받으시고 의병을 모았고 강화도를 갔으나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하늘을 보면 탄식하면서 하얀 길을 오는 게 영광 법성포였습니다. 영광 법성포에서 해갖고 임금 소식을 들으냐 들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피난가서 삼전도에서 치욕을 당할 당시 신화가 돼가지고 임금 행방을 몰라 해서 그냥 나는 탐나도록 하란다 그러고 오시다가 영광 법성포 들렸어요. 영광 법성포 들려서 임금 소식을 들으려니 들 수가 없어. 그 당시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피난가서 삼전도 치욕을 당해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시고 진도 임원인 굴포리 들렸습니다. 왜 굴포리를 들냐면 상인들이 그 간척 사업을 하다가 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보기도 하고 장남이 경호 책임자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장남을 집으로 보내서 할머니 어머니 모시고 살고 혼자서 탐나도록 하시려고 들렸는데 농경사회 때 피밥 먹고 산 세상인데 300정보가 황무지로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걸 보고 그냥 가실 수가 없어. 피만 먹고 사는데 쌀이 300정부 못 맙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못 가고 일주일 더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려서 그 꿈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오늘 농사를 지으게 공법을 내 설계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경주철 씨 할아버지 그 훌륭하신 분이 그거를 관리를 하셨는데 그분이 귀대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자 제주도로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세, 13세만 결혼을 시켰는데 16세가 되도록 가정교육을 자아시킨 딸을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 데리고 가라는 이유는 뭐 성견집에 있었으니 뭐 이유가 있어요. 저분 따라가면 배는 안 고팠다. 저분 따라가면 2세가 훌륭한 사람이 나왔겠다. 그런 두 서너 가지 의미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구 사양이기도 한데 그 경주서씨 할머니가 따라가고 싶다고 해요. 본인이 가고 싶다면 같이 가자. 그래 제주도로 가시다가 그 서씨 할머니가 수지를 해 배에서 생전 배를 안 타는 어린 기수가 그래서 제주도를 못 가시고 철의 아름다운 복을 떠나 발견하십니다. 51세 이후 85세 6월 10일 정오 12시에 돌아가신 얘기는 다른 곳에서 하고 그러냐 이 세현정 정원 만든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끝내는데 51세 여기 오셨은 거? 네. 그래 오셔가지고 여기서 3km 800 올라가면 무민당 낙서제 곡수당 동천석실이 있어요. 여기 3km 더 올라가야 됩니다. 3km 800. 그런데 여기는 물가운데다가 뭐 달라고 정자를 짓으면 이 간판은 세현정이라고 썼냐고요. 시세시했지 아니에요? 네. 뭐 달라고 썼냐고 말이에요. 부산스님은 저 위에 문민당 거기서는 글 쓰고 호각 갈치고 바쁘시니까 못 하시고 여기다 정계를 지나 물 가운데 정계를 지나두고 이 간판은 실제 세현정이라고 써놔두고 이 방도 편편할 방제 방도에다가 연정성 소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지가 한 75년 됐어요. 이 연정성 다음에 기염식수를 심었다는 것이 99%입니다. 이게 한 480년 된 나무예요. 심어놓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너가 내 대신 잡곡 끼면 몸가마을 쓰고 경건한 자세로 고강 안녕을 기원해줘. 이거 북쪽입니다. 고강 안녕을 기원해줘 그래요. 그런데 소나무가 물을 제일 싫어해요. 비가 와요 물이 죽고 안 오면 보탈이고. 그래서 이따 보실 겁니다. 나는 판석볼을 막아갖고 오입으로 넣어서 돌아서 삼출로 놔야끔 수위제조를 해놨어요. 이따 그건 다음에 이따 보시고. 방도에다가
펜펜할 방도 방도에다 연중호송을 심어놓고 내 대신해서 너가 자국적 무무감함 싣고 경건이로 공안을 기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죽어버렸냐?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일본 놈들이 말살장치라고 학교를 지어버렸어. 오물이 들어와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심고 심었는데 죽어버린 이제 쬐끔한 시간 심었는데 살았네요. 관객들이 바꿔질 겁니다. 이제 정식 복원이 되면, 아니 복원이 더 됐어요. 복원이 되면 바꿀 겁니다. 연정고성을 심고 이 소나무는 기념식도 심었다고 해서 99%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사각이 틀려요. 이름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저쪽으로는 해를 보러 부르렀죠. 호강로. 이 짝은 낙지당. 동대 서대에서 무인들 놀면 배꼽을 지고 웃었다 해서 낙지당. 여기는 동화가, 동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연적 사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국왕이 왔을 때 백여명이가 안에 방에는 문을 닫으면 왕이 닫히고 밖에 이걸 닫으면 국무위원들이 백여명인가 하면서 14평 노업인데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적은 평수지 14평 노업에가 100여명인가 한 것을 회의를 할 수 있다게 만든다는 것은 좀 세계 달라지죠. 국무위원들이 적은 평수에 아주 소박하게 해서 그런 느낌의 신명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이 정자를 지을 때 국비를 든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탑에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국난이 버리면 자기 또 사비를 들여서 국난이 버리면 임금은 초라하면 무시못해 혼자 생각으로 해서 이 정자를 세인 정자를 지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서는 51세 과사생님들 와봤단 말입니다. 와보니까 만일에 국왕위로 올라가려면 100명이가 소달구리로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과사생님들 와보니까 일주일을 모실 수 있거든요. 여기 저 해남 영성에 저기 서울에서 배를 오실 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국내에 보내면 우리나라는 537회 레칭을 만나서 일이 초라해 모습 어떨까 혼자 생각으로 그래서 국왕이 살고 손재 없이 지은 정자가 복을 또 세인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저기 쭉 가니까 다시 따라오세요. 그럼 잠깐 세트 나 설명해주는 나는 돈은 안 받아도 야 시험 봐. 나 이제 사진 하나 찍어놔야지. 야 시험 봐. 근데 세현정은 저 중수는 언제 찍은 거 했어요? 한 30년 됐어. 뭐 30년? 네. 한번 찍어주세요. 소나무는 저 몇 년 됐습니까? 480년 됐어. 아니야. 많게는 뭐야. 7년도. 빨리 찍어줄게. 줘보쇼. 적어서 옛날에 사람으로 이랬는데. 찍어주세요. 같이 찍으라고. 같이 했다. 했다. 증명사진. 진거. 아니 이거 누가 행정에서 아들가 하고 이용자. 아들가. 잘 찍어버렸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식사가 찍었는데. 근데 식사도 기했어. 어제는 셰프다 그러면 너무. 좀 돌아. 하지만. 이 정원을 만들 때 흙을 파서 뚝을 쏘고 그렇게 가서 일자가 없는데 흙을 파서 뚝을 쏘았는데 돌이 나와요. 치암이 있는데 저쪽에 하나가 거북구자 구암, 유도암, 무도암 세 개의 선물이 네 개가 나왔습니다. 일곱 개 바위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냥 이 정도 따오세요. 그리고 이 소나무도 한번 알아보세요. 500년된 소나무 480년 다 나왔고요. 이거 다 떨어졌잖아요. 480년 됐다니까요. 네. 그대로 있어요. 이따가 보세요. 사진 한 장 찍어라. 둘이면 딱 잡혔는 건데. 둘이 못 잡아? 야! 도망가냐, 뭐. 둘이 갔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 들어야 안 들어도 여기 있으라. 도망가면 나와. 말 들으세요. 시행이 안 돼. 누가 하면 옆에 하는. 누가 하면 누르면. 소원 갖다 사토 이놈이요. 애기바이와 자 이쪽으로 또 오세요. 사토 바위를 한번 맞춰보세요. 뭔 행사인가? 눈 있고 왜 관람문을 하고 눈 있고 허가면 안돼.
어르신 앞에. 여기서 봐야 돼. 이제 더 가면 안 돼. 두꺼비 같은 상이네. 아까 비싼데 맞춰봐. 두꺼비.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개구리. 정확히 맞췄습니다. 개구리 헉! 뜨리자. 개구리. 개구리가 헉! 뜨리자. 개구리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개구리. 야, 지혜야. 정확히 맞췄어요. 맞힌 사람이 정확장이요. 두꺼비 아니야? 입 있고 눈 있고 머리 있고 뱀 머리 같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상황이. 뱀 용자 용두한 뱀이 개구리를 팍 잡음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배 선미가 쳐들어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게. 조금 나왔는데. 이놈 상당히 상생해야 돼. 잘 잡아갔어요. 누가. 잡아가. 여기 초등배 타협수 입었어. 살아가. 이쪽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 아니 그 이 바위는 떠 있어요, 떠 나가 있어요. 에? 이 바위에 떠 있어요, 떠 나가 있어요. 따라 앉았겠죠? 예, 그 말이 지금 답이 맞습니다. 뭐라고? 제 누가 봐도 이 바위는 떠 있는 건데 그걸 왜 떠 있는 현상이냐? 미는 흙은 파도 6만 피해서 떠있는 걸 만드는 것은 아까 저쪽은 흙은 파도 좋다 보니까 개구리가 팍딱 뛰어가는 행상이었죠. 그건 금방 여기 그때 보니까 뱀이라고 그랬죠. 뱀이 물에서 달라오라면 뱀이 못 가리네. 물속에서는 픽 잡았어요. 그래서 떠있는 행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있어. 그런데 작은 하얀 게 걸리죠. 돌 잘아요? 잘아요. 이끼 옆에 저가 물이 차면은 떼하고 있다 밑에 판석보가 넘습니다. 몇 가지 물이 차요? 그다음에 차요. 그다음에 물이 차면 항상 있어요. 그때 모르고 이 일이 진행 가다가 이 바위를 살짝 보면 바위가 지금 살아있어요. 바위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죠. 물 유속 돌아간 놈에 바위가 놀아요. 지금도 저기 차면 판석보가 넘을 때. 그래서 바위는 떠있는 바위고 살아있는 바위다. 저 차라 같은 거 많은 거 같아. 차라 많은 거. 이런 거? 네. 거? 까만 거 무티야? 까만 거. 진짜요? 가짜요? 진짜. 진짜. 항생을 해갖고 있는데. 항생하고 살아서. 진짜 자라요 저거? 응 자라요. 저기 잠깐만. 아까 저쪽에도 있었잖아. 저기 올라와서. 오빠 배만 올라와서. 올라와서 따뜻하니. 제일 사이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만 있잖아. 거북처럼 무슨 그런 거 멋있네요. 다이. 아, 예, 예. 더 멋있어, 이거 이 더. 뭐, 뭐, 그냥 모조 같아. 안 움직이니까. 근데 무슨 들려요? 저 음성 들립니까? 네. 이 정원은 하지 마시고. 하지 마. 저 설명부터. 무식한 이. 우리 있는 상태 됐다는 누구라고 하시죠? 야 이거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전국으로 올려본다. 하지 마시라 제가. 야 동영상 지금 없는 상태. 올려버려. 아니죠. 아 그걸 지금 말씀 드리려 하고 있어요. 김여정. 조용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영범이가 그만큼 머리가 좋았단 말이잖아.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머리 없는 상태에서 저 판석보가 세멘트로 집어서 났어도 비가 500mm에서 800mm가 왔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밀어보면 넘어갈 텐데
돌가루를 뽑고 저회급 돌파해서 술 청주해 주는 것이 세멘트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돌가루를 뽑고 저회급 돌파해서 술 청주해 주면서 지금 부채는 산석고가 어떻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버티냐고요. 세멘트로 저놈을 찍다 거기 가깝니다. 지구서 났어도 저희 나가볼 텐데 비가 많이 오면 돌가루를 뽑고 저회급 돌파해서 술 청주해 비벼서 붙여놓은 것이 어떻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버티냐고요. 들어보세요. 여기가 과학이 들었고 권한선생님은 그 훌륭한 머리가 나옵니다. 저쪽 한번 보세요. 좌우에 동그라미 싸졌죠. 동그라미 한번 싸졌죠. 큰 물이 되면 거기다 때리고 또 저 서 있는 사람들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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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마지막 쨈태 판석포에 가면 유속이 똑 뚫렸고요.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고 했다고 하면 다 알아서 독 유치선적으로 해놨으면 괜찮을 텐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있으면 어떻게 흙을 쳐내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설계를 위해서 돌 유출선적을 제대로 해서 유속이 떨어지게끔 판석보가 천년을 가게끔 만들었냐 그래요. 그래서 고 선생님은 시문학만 훌륭하신 게 아니라 건축 설계 진이 만물 박사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만물 박사. 그럼 불법을. 가그 급제그 우리 사법고시 오늘날 사법고시도 똑같다. 이게 해볼게. 이게 박사 박사님 받은 거야. 신나로 봐보세요. 모래죠 모래. 흙밤 모래가 이거 하늘이 안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2년이면 몇 번입니까? 전문 박사가. 그럼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5년이면 또 사회를 탁구를 또 할 이 모래하고 흙하고 이 안 들어가. 여기서 한번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물속에 모래를 모로 쳐내요. 손으로 손을 쏘고 뽀글이도 없고. 아니 그 시절에 그 수산식물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지. 그 시절에 있었을까? 만들어도 빵띠로 쏘거든요. 뽑는다 뽑는 거 해놔요. 뭐가? 그 시절에 수산식물이 있었나 이렇게. 아니 그런 게 뭐라 그러냐 하고 쏜다고. 여러 식으로 동굴화해서. 대한 있었거든. 이거는 대한민국이 있어서 뭐지 밑에서 10분도 안 됐는데 흥물이지만 모래에서 딱 칩니다. 딱 치면 모래는 우러올라오고 물만 나와요. 여기 처음에 거기 또 고상생 최현정 정원이나 과학이 들어있어요. 하나만 들어있는 거 두 개 세 개 여기 딱 치면 모래는 우러올라오면 물만 들어가. 그래야 침례를 갖고 다니니까 그럼 우에 있는 모래 여기서 미시 안 봐요. 물을 모래 천행이는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과학이 들어있습니다. 나보고 정원을 만나서 반지 샀더니 이빨롱아 이걸 뭐라 해놨냐고요. 이게 과학이죠. 못 먹고 그런 아들을 낳았을게라 그 엄마는. 그렇구나. 그거는 자네가 제일 잘하지. 우리 중에 자네가 제일 잘해.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냥 금이 돌아가지고 먹기를 절대로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러니까 부르면 그래 그냥 내가 모르면서 알 필요가 없어. 그럼 마약을 줘도 인물이 인물이 파도 똥물이 파도 친다 이제 돌멩이 날아가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큰 불이 나가지 않으면 저기서 부딪혀가지고 우회전한다 좌회전한다 이 말이야. 이게 한쪽은 여기 물 꼬랑으로 봐서 너무 확실히 아 지금은 이렇게 수리시설이 됐는지 옛날에는 없었지. 역시 저거 물이 이런 넘친데 이게 좀 우리 회사가 재밌게 너무 재밌게 한다. 아 그래? 아따 이게 그 우리 집 아재잖아. 다쳐갖고 시방까지 통증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집에다가 색깔별로 다 심었는데 집에다가? 왜 분홍색으로 다 지어내주냐고. 아 꽃이? 응. 토질로 간가 봐. 저 물어봐 봐 저기 뭐 남이한테. 빨간색도 그렇고 남이한테. 보라색도 그렇고
어이, 김 박사한테 물어봐라. 김남희 박사한테. 김남희한테 물어보네. 뭐 일곱 개 바위에서 다 이름 다 했다 하잖아. 근데 선생님 하긴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세연전에서 바라볼 때 이게 이제 그 기생들이 춤을 추면은 그 달빛에 보인다는 위원회를 베풀었다는 망지 되게 안 돼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그 어느 바위에서 춤을 추면은 그 달빛에 여기서 연애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 연애를 누구, 어? 연애 하는 시 연애를 못 그런 시간이 없어. 여기는 51세 오셔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56세 태어난 검사장에서 36세 치고 65세 보험으로 어부사에 40세 하나씩 마운드를 지고 67세 등용해요. 그래갖고 또 73세 환경남도 삼수합산도 또 7년간 기간해요. 80세 풀려요. 81세 오셔서는 오셔가지고 85세 6월 10일 정오 일주일에 돌아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럼 여기서는 몇 년 사셨어요? 아니 거기도 전체 18년. 나는 저기 가서 겨울에 살았다는 게 어떤 아궁이를 했을까 볼때 동쪽에서 넣고 막 그래야. 그것은 권한 선생님이 저 주무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임금 왕이 왔을 때 대비해서 거예요. 그 짜자는 가서 구역 당한 임금이 멋이 이쁘다고 저렇게 저를 좋은 걸 그 신하는 어떻든 간에 임금은 선빙 성긴 것이 신하예요. 예, 듣기만 하시오. 거기서 괜찮아요. 지금 설명드립니다. 저 아까 사각이 틀린다고 그랬죠? 예. 이쪽은 호강로, 낙지당, 세현정, 동화각 생각할 각자. 보는 이마다 생각이 같다. 아까 저기서 제가 설명할 때는 별 생각, 저 정제가 시커멀 별것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여기 동화각에 와서 보니까 500년, 480년 소나무와 저 집과 정제가 나라 있으면서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멋있죠? 동화각 생각해 보는 이마다 생각이 같다. 이야, 정말 멋있다. 우리나라 국민 80%가 이걸 보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 찍은 곳 찍으세요. 대한민국 80%는 아니니까 자 여기서 사진 찍고 찍으시고 안 찍으면 제가 하나 더 왔으면 다시 드릴게요. 저 정자들 이쪽에서 다 저기 저쪽 여기 네. 길까지 저기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틀리죠. 물속에가 하나 뜨고 오기 하나 나와요.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안 보이는데 바람이 없고 오늘날은 또 보입니다. 이따 저기서 찍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뼈가 판석봅니다. 여기 저 동그라미 원형으로 해놨죠. 네. 그 백일홍 나무 심어졌죠. 네. 백일홍이 나무가 뭐니까 백일 꽃핀 데서 백일홍 아닙니까? 그럼 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느냐? 저것은 큰 물이 져서 저때 때리면 저 판석보하고 저 오입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삼출로 나가는데 양쪽 물 갈르게 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멀쩡히 해놔두면 민들가니까 저 백일홍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백일홍 나무가 백일핀데 다른 꽃은 피면 이파리를 가려서 꽃이 물에 안 뜹니다. 동백나무 꼭 물에 안 떠요, 잘. 그런데, 백일홍은, 저 지금 꽃 필라고 지금 몽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파리는 백일이 아니에요. 이 물에 백일홍이 이제 한 달 남아서, 백일홍이 얘가 뜨면, 그런 장관이 없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님은, 보길도를 27회를 갔는데, 다 내가 모르고 간다.
근데 이 백일홍이 피인 것을 나도 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선생님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거 설명하다 요거 좋다고 보니까 이거 꽃이 피었는 물에 떠 비쳤는데 그림이 아주 멋있더라 말이다. 하하. 예, 하필이면 백일홍나무 꽃 백일홍나무를 저기다 심었는가 그 이유를 저도 알게 됐습니다. 백일핀다 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파리는 아니고 꽃만 딱 떠 있는데 멋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따 사진 여기서 찍고 저거 가서 사진 그림을 찍으면 정자가 밑에 가나 딱 뜹니다. 여기서 그래도 봐야겠는데 지금 연꽃 이파리 때문에 잘 안 찍혀서 한번 사진 찍으세요. 찍고 가서 찍어갖고 와서 저 동료들 잘 나왔으면 나도 저거 찍어 내가 찍어드릴 거야. 네이버에 올려 그래. 네이버에 얼굴 더 올려 그래. 중국구로 올려 그래. 네이버에 찍고 뭐더냐 영남아 들어와 이제. 내가 싫어도 밖에. 언제 또 찍 건다. 하나 둘. 자꾸. 대기밥. 여기 와서 이제. 진짜 좋네. 목소리 큰 거. 네. 아, 나 여기 들어가 산삼이나 하나 캤어. 아니 그럼 영남은 여기다. 질문해봐. 좀 더 질문 알아볼까 싶어. 각 박사가 있으니까 다 얘기해. 아니 그래 역사는 역사에 쓴 사람의 나름의 어떤 기록이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지금은 뭐? 연꽃 같은 거. 근데 물은 저 흐르지를 않는데 물은 그래도 썩지는 않았구만. 여 밑에 가서 서서 어쩌면 독이 이렇게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지? 세면 여기 독이 딱 있냐고. 어찌 독이 이렇게 있냐고. 여 반영이 제대로 안 돼요. 여기 좀 보세요. 지중가에 다 나와요. 저 밑에 산에는 산에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암석이 바람이면 안 나와. 여기 있는 산은 없는 거야. 바람이 없으면 반영이 아니 반영이 없어요. 물에 보인다 이래. 그 지붕만 보이잖아. 반영 안 지붕 보수 몇 번이나 했어요 저거. 세현정 보수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인전은 1637년 아니야? 인전은 별로. 예, 이제 저 바람 안 불면 딱 떠요. 하나 눌러줘. 근데 정원이 나온다는 사실이 있는 바이. 조금만 물에. 그래서 온나라. 정원이 나오잖아요. 지붕이. 우리나라 정원이 27개가 있는데 서세원하고 비원하고 세현정하고 세 개를 3대 정원. 정원 박람회를 내년인가 한 뒤 다 떨어지고 서세원, 비원, 세현정 세 개가 책정이 있는데 세 개 중에 여가 됐어.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좋은 정원이다. 진하게 나온다니까. 여기 봐봐. 요 뜨잖아. 이렇게 그냥 볼 때하고 찍으면은 찍어서 보면 밑에 저 비치잖아. 우리가 그 저수지도 가면 물이 맑으면 비치잖아. 하늘이 비쳐가. 그래서 반영이라고 합니다. 반영. 그거 보고 반영이야. 아, 이빨 그림자 형. 사람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찍잖아. 하늘이 물에 비친 것 같아. 모르면 김박사한테 물어보라 했잖아. 그것을 나는 뭔 말 몰라. 근데 그 아저씨 설명을 어렵게 하잖아. 이해는 그 뜻인데. 집이 두 채 나온다 하잖아. 그게 자기가 이해는 난 물이 집이 뜬다고 이런 말이야. 비친 모습을 사진에 찍힌다. 백일홍 꽃도 피면 물에 비친 것 같아. 맞는 소리 연구원이가. 근데 겁나 말을 어렵게 하잖아. 동훈이 아재, 얼마만 가야 될까? 얼마나 가야 돼? 옥소대. 들었을 때 지도 올라가다니까. 옥소대는 얼마만 돼?
혼자 잡고 있어. 아급에 올라오고 지금 땡겨. 진짜 고등학생 내 거 지금 고등학생 한 번째 진짜 재밌다네. 아 이게 개인적으로 와. 아 몰라.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이게 개인적으로 오기가 힘들어.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예예. 예. 야, 뚝박이야? 조심. 자, 수도업, 선두 수도업. 어? 여기서 설명 안 해요. 설명 다 했어. 저기 가지. 저쪽 나갔어요. 다 나가세요. 여기 가봤어. 아, 여기서 탁 올라가서 여기서 해야지. 이 반석보는 15m입니다. 15m 깊이가 마냥 폭포라서 아름답고 또 불을 때면 연기가 나고 이 옥소들이 다 신발이 되죠. 또 운나는 수약방 대피소 530만 애적치면 반대라서 국나이면 버리지만 뭐 한 2, 30명 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석포는 다목적 판석포입니다. 이 세 개 하나 있네요. 세 개 하나. 판석보 우리나라 조원 유적 중 유일한 석조보로 유명 일명 굴뚝다리라 부르며 세엔지의 저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건조할 때는 돌다리가 되고 우기에는 폭포가 되어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보호구조는 양쪽 판석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안에 강해를 채워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 그 위에 판석으로 뚜껑 돌을 덮었다. 둘째짠 말이야? 아궁이야? 아궁이? 어이 성접자 하지도 않아도 불은 뗐구나 그러면 어이 병기자 어이 어이 병기자 이리와 사진 사진 잡고 오케이 나 배정 가지고 자 어 끼워 맞다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오케이 오 다리 봐 비교가 인조가 약간 배려가 경자위로 신복한 거 세연장 세연이라 주변 경관이 물에 씻는 듯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란 뜻이다. 근데 아니 뭐야 뭐야 굴뚝 한번 찾아보고 가라. 굴뚝? 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한번 모시고 뭐야 굴뚝이 없어요? 네? 굴뚝이 없어. 굴뚝? 세인장에 아까 저 판석보가 굴뚝. 무엇을 뽑았대? 어? 판석보가 굴뚝. 판석보가 굴뚝이라고요? 다리 그러니까 다리 쪽이 굴뚝이라는 게. 아까 떨어져서 내가.